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새롭게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활동 소개를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소개한 활동을 보면 단편적인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강 영역에 한 번씩 하거나 준비 운동식으로 하면 될 만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리즈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시하려고 하는 내용은 5학년 경쟁 영역에 있는 야구형 게임입니다. 먼저 체육과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영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일하게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구형 게임은 경쟁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 경쟁 영역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스포츠가 경쟁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형 게임은 5학년 필드형 경쟁에 속해 있습니다. 5학년 필드형 경쟁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먹야구형 게임, 발야구형 게임, 티볼형 게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교육과정 안에 신체활동 예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5, 6학년 신체활동 예시인데요. 여기서 필드형 경쟁을 보면 발야구형 게임, 주먹야구형 게임, 티볼형 게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개는 야구형 게임으로 종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발야구면 발야구고 티볼이면 티볼이지 발야구형 게임이 붙은 이유는 정식 스포츠가 아니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변형한 게임으로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15 개정교육과정 중 체육과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서 경쟁 영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 영역 중에서 5학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읽으면 참 재미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기서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필드형 경쟁에서는 빈 곳으로 공을 보내고 정해진 곳을 돌아와 득점하는 필드형 게임을 수행하며 필드형 경쟁의 의미와 기본 기능 전략을 탐색한다. 특히 게임을 수행하며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숙지하고 완수하려는 태도를 강조한다. 요 흐름이 결국 성취 기준의 흐름이고요. 내용 체계표에 그대로 기술이 됩니다. 이게 교육과정에 있는 대개 내용 체계표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필드형 경쟁의 의미, 게임의 기본 기능, 게임의 전략, 책임감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서 기능 네 가지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라는 거죠. 분석하는 활동을 해보고 협력을 하며 의사소통하고 실제 경기를 수행해보라는 거죠. 이 내용 체계표에서 내용 요소와 기능이 합쳐지면 성취 기준이 됩니다. 성취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성취 기준입니다. 필드형 게임을 체험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하며 상대의 빈 공간으로 공을 보내고 정해진 구역을 돌아 점수를 얻는 필드형 경쟁의 개념과 특성을 탐색한다. 결국 이 문장에 필드형 게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일한 공간에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상대의 빈 공간으로 공을 보낸 다음 세 번째로 정해진 구역을 돌아 점수를 얻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필드형 경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동일한 공간에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상대의 빈 공간으로 공을 보낸 다음 세 번째로 정해진 구역을 돌아 점수를 얻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필드형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런 필드형 경쟁을 간단한 게임을 통해 체험해보고 아이들이 이러한 특성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업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좋은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제시한 원형 발야구 같은 활동이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이 빈 공간으로 공을 보내고 정해진 구역을 돌아와 점수를 얻는 것과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성취 기준은 필드형 게임의 기본 기능을 탐색하고 게임 상황에 적용한다 입니다. 이 성취 기준은 기본 기능을 탐색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드형 경쟁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학생들이 체험하고 변형된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필드형 경쟁의 기본 기능이 무엇이냐? 그 뒷장을 넘기면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 기준 뒤에 보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공치기, 공차기, 공 던지기, 공 받기, 달리기 등의 기본 기능을 다룬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야구형 경쟁에 필요한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기본 기능이 들어간 변형된 게임을 제시해서 게임을 수행하며 기본 기능을 익힐 수 있는 활동들을 선생님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성취 기준은 필드형 게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게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하고 적용한다입니다. 결국 야구형 게임에 필요한 전략을 학생들이 탐색하고 실제 경기에서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구형 게임의 전략이 무엇이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빈 곳으로 공 보내기라는 공격 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과 역할을 나누어 수비하기 등의 전략이라고 수비 전략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공격과 수비 전략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필드형 경쟁 활동에 참여하면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게임을 수행한다입니다. 결국 앞에서 필드형 경쟁의 의미를 알았고 기본 기능 및 전략을 익혔기 때문에 실제 게임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경쟁 영역 마지막 성취 기준에 항상 정의적 영역이 등장하는데요. 필드형 경쟁에서는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책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 아무래도 야구형 게임은 수비할 때 자기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기르라는 것 같습니다. 이 성취 기준은 이제 완성된 게임을 실제로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야구면 발야구, 티볼이면 티볼, 주먹야구면 주먹야구를 실제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격 타순과 수비 위치를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기백반 체육교실에서는 변형 게임을 소개해서 더 재미있는 체육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기백반 체육교실에서는 성취 기준의 순서에 맞춰 야구형 게임 활동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쟁 영역은 이렇게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순차적인 활동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직결 수 있는 체육과 교육과정 경쟁 영역 필드형 경쟁 꼬개기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에 전혀 관심 없었던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백반 체육교실은 다음에도 유익한 활동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